아, 이거 분사구문이죠? 모함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네,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나 편리하고 흥미로운 현재. 네, 다시 문장 어순 좀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주어 동사고요. 메이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잖아. 네. 보호가 이렇게 끌고 나간 거야. 어순 조심해야 돼. 다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알 수 있다. 얼마나 편리하고 흥미롭게 현대 기술이 우리의 삶을 만들었는지를. 우리 삶이 편리하고 흥미로운 거야. 맞지? 네.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인터스팅. 맞지? 네.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것을 감당할 수 없죠. NGO라든지 과학자들은 원하는데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죠. 뭐 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아이디어는 불려지는데 뭐라고 불려져? appropriate, 네, 적정 기술이라고 불려진대. 이게 뭐냐면, 네, 동격이죠? 아이디어죠. 어떤 아이디어? 원래는 만들어진 아이디어죠. 뭐에 의해서? 간디에 의해서. 모토 안에, 인도의 싸움, 뭘 위한 싸움? 독립을 위한 싸움 동안에, 간디는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그 자신의 옷을 만들었죠. 뭐하기 위해? 뭐에 대항해서? 영국의 산업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기 위해서. 맞죠? 네. 그 자신의 옷을 만든 거죠. 네.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 거야?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얘랑 표현구조죠? S부터지. 그리고 목표를 하죠. 뭐 하는 걸 목표로 해?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네, 보일지라도, 그것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일지라도,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서브. 서버가 동사 워낙 뜻이 워낙 많지. 그것은? 제공한다. 제공하다? 중요한 역할 제공한다. 괜찮네. 오케이. 이거 어디 나가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역할한다. 역할한다. 제공한다 하자. 직역하네, 직역.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어디서? 뭐 할 때?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서? 세계 가장 가난한 부분이죠. 그렇죠, 지역에서.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은 기술을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술들은 어떤 기술이냐면, 네, 요구하는 기술들이죠. 많은 전기를. 하나의 개체는 프리 레이디오, 프리 플레이 레이디오죠. 근데 그것은 못 낼 수 있어. It can be charged. 손으로 충전되어질 수도 있죠. 또한 워터펌프가 있죠. 뭐라 불리는? 슈퍼 머니 메이커라 불리는, 네, 워터펌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물을 가져올 수 있죠.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쉽게. 뭐 없이? 전기 없이. 그리고 헬폰 철저, 헬폰 충전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리는 충전기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네,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것이, 아, 네, 다시. 이 문장의 동사가 얘고요. 주어가 얘고요. 이게 동사지. 그러니까 이건데,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이것이 빛을 사용하는 거죠. 뭐로부터 해? 태양으로부터 빛을 대신 사용하는 거죠.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때때로 여는데, 새로운 시장을 열죠. 어디서? 선진국에서 또한. 그치? 네, 라이프 스토어는 처음에는 만들어졌죠. 뭘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들, 개발 유산국에 있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은 장치인데 어떤 장치야? 만드는 장치죠. 물을 깨끗하게, 뭐 없이? 전기 없이.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인기 있고 있죠. 어디서? 선진국에서 또한. 뭐 때문에? 컨선. 걱정 관심 때문이죠. 뭐에 대한 걱정 관심? 물 오염에 대한 걱정과 관심 때문이죠. 확실히. 했어.